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CPI라는 선을 잘 넘는가 했는데 3대 지수 모두 막판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에 4만 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해냈습니다. 이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졌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소매 판매 기업이죠. 월마트가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6% 넘게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다우존스 지수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연준이 신중론을 반복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통화 정책을 현재 바꿀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 4월 CPI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기에는 데이터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건데요. 또 윌리엄스 총재뿐만이 아니라 연준 인사들의 연설 발언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던 간밤 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연준이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에 비해서 다시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업자 수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직전 주가 23만 건가량이었다면 22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22만 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2천 건가량 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고용 지표가 계속되는 좀 식어가는 지표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연준의 셈법을 다시금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 삼아봐야 될 겁니다. 비트코인과 금, 은, 구리 가격 모두 간밤에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사에서 비트코인 ETF와 밈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로어링 키티가 3년 만에 복귀를 했다라는 소식에 밈 주식이 급등을 했던 것에 비해서 다시 연 이틀 하락세를 크게 걷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가 밈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게임스탑, AMC 같은 밈 주식의 대표격인 종목들 각각 30%, 15% 아주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께서도 밈 주식들이 워낙 급등할 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목하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변동성은 크다라는 점 계속해서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원자재와 가상자산이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유가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0.78% 오르면서 다시금 80달러선 목전에 두고 있는 WTI 원유 선물입니다. 메탄은 간밤에 1.7% 하락이 나왔는데요. 유럽의 규제의 칼날이 메탈을 또한번 겨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메타의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 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테슬라는 간밤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영향 미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집단 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테슬라가 요청을 했던 기각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FSD 기술 관련해서 지금 검찰 조사도 받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 소식 계속해서 주시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하루 쉬어갔던 미증시였는데 과연 CPI라는 산을 넘어간 뒤에 상승 랠리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걸까요? 베어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세장이 종료를 할 것인가? 그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또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주려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큰 고비일 것 같은데 이것까지 잘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안정적으로 4만 포인트 선 안착을 할수 있을지도 다음 주에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연준입니다.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은 앞서서 전해드렸고요. 로레타 메스터 총재, 다음 FOMC까지만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치를 확신을 하려면 제약적인 현재의 통화정책 더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존 입장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위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메스터 총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발언보다도 박힌 총재, 보스틱 총재의 발언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박힌 총재는 연준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굉장히 또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CPI 보고서의 진전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2%라는 목표치를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데이터 추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연준의 전반적인 발언의 기조였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물가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군사 지출이 늘고 있고 인프라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무역 분쟁, 재정 적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버무려져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다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 삼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압력은 미국 경제 지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입 물가도 미국의 물가 압력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4월 수입 물가 예상치가 0.2% 상승일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실제로 열어보고 나니 발표치는 거의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많은 물건들을 수입을 통해서 또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여전히 물가 압력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계속되는 오름세를 보여준다는 점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물가가 진정세를 빠르게 찾아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 관세를 크게 때리면서 대중 규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중국산 물건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싼값이라고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가 압력 가능성 있다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여전히 고용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도 시장의 체크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연준의 이야기들, 경제 데이터들을 살펴봤을 때 다시 금리 인하가 멀어질 때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환율 주의해 보시면 좋겠고 결국 다음 물가지표로 시선이 옮겨가게 됩니다. 다음 물가지표는 5월 마지막 주에 나오게 될 PCE 물가지수일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헤드라인 PCE 월간 기준으로 0.23%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떨까요? 헤드라인 PCE 0.27%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조금 더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PCE 추정치 자체를 헤드라인 코어 모두 1BP가량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AI 골드러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뭐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소식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오픈 AI가 레딧 콘텐츠를 챗 GPT에 적용해서 훈련시키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로이터통신의 보도로 나왔습니다. 레딧은 상장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용자가 올리는 콘텐츠들 이렇게 다 모아서 AI 모델 교육하는 데 우리가 활용을 해보겠다, 수익을 다각화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초에 알파벳과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오픈 AI와도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주가 상승한 모습 보시죠. 11% 넘게 오름폭을 보여줬고요. 오픈 AI는 이번 계약 체결로 인해서 레딧의 광고 파트너로 또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I 칩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로 퍼져나가는 수혜 종목들 찾기에 조금 더 열을 올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변압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어제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2개월 동안의 S&P 500 지수 내에서 수익률 상위 5개 기업을 추려보니까 무려 3개 기업이 전력회사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원전 사업 영위하고 있는 비스트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NGR 에너지까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도 있다라는
IB들의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AI 첨단 칩 말고도 함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일단은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네요. 네, 어제 우리 시장도 호기롭게 출발했다가 뒷심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선반영한 거라면 오늘은 좀 단단하게 잘 버텨줄 수 있을지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분위기부터 점검해보죠. 자, 목요일 국내 증시 원샷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뚝 떨어졌고 CPI에 안도하면서 양시장은 갭으로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이 찝찝한 안도감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는데 시가 고점으로 만들어내면서 양시장 나란히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8에서 0.9%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지만 다소 좀 약한 움직임 속에 상승 탄력을 반납하고 거래를 마쳤고요. 양시장에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환율 급락과 함께 들어오긴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 본다면 거의 초반에 5천억 원 넘게 사던 외국인의 수급이 막판에는 1천억 원 정도로 거의 다 만회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반납을 하면서 선물 시장 수급도 다소 좀 아쉽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과 지수 다소 아쉬웠지만 그 안에 종목들의 표정을 본다면 꽤 강한 종목들 많았었는데요. 반도체가 다시 주도권을 잡고 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초반에는 약했던 수출 모멘텀 있는 종목들 까지 반도체 때문에 좀 약하게 출발하나 싶었는데 막판에 힘을 내주는 종목들까지 거의 고른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하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그 전날 엔비디아의 급등에 영향을 받아갔고요.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니까 CPI에 안도하면서 이 매크로적인 안도감으로 올랐던 쪽은 반도체, 바이오,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역사적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2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어제 5만 원 돌파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지만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쉬었던 HSP, SP도 달리는 모습이었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기존의 주도주들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력 친환경 원전, 탄소 배출권.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AI 전력 사이클에 종목들이 점차 확산되는 기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재생에너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 많이 늘어난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다른 쪽으로는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강화하자라는 요구를 제시하게 되면서 여기에 발맞춰갈 기업들의 움직임에 앞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겠구나라는 기대감 커지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키워드는 여전히 강합니다. 어제 손보사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업종 지수가 보험업종이었고요. 삼성화재, 그 무거운 주식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더불어서 초반에 좀 약했던 화장품주들까지 살아나면서 한국화장품제조, 이츠한불, 실적 발표와 함께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리콘2도 음봉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양봉 전환의 신고가를 새로 쓰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강한 움직임. 자, 그렇다면 코스피는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2800을 넘어서 3000선에 도달할 수 있을까? 증권가에서는 상반기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특히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서 하반기 전망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여기에서 3000포인트 그 이상을 바라보는 증권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불장 이어질 수 있을까? 일단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들 보면 2500 그리고 2550선 하단으로 지지하고 있고 높게는 3,000, 3,100선까지 보는 증권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이 있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한될 경우 연내 3,000포인트 진입은 무난할 거다. 현대차증권의 시각입니다. 이번 CPI 발표를 통해서 확실히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은 잦아들었고 연내 두 번의 인하 가능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3,000선 돌파 필요 조건 조건입니다. ROE 10%의 상승, 지분율은 35%까지 높여가면서 전차, 조선 이렇게 이익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들 여전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두 가지로 엮어본다면 3000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익 모멘텀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축소되는지 여부 두 가지를 확인하자입니다. 실적과 매크로 여전히 하반기의 시장을 계속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에 대한 지속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섹터의 공통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는 어제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조선 마찬가지고 다시 쉬고 있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CPI 발표된 이후에 간밤 미국장 흔들렸었죠. 지금 대신증권이 살짝 찬물을 끼얹는 단기 관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열 식을 필요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5월 중에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열려있긴 한데 여기서 추가 레벨업 당장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보여줬던 4월 CPI가 긍정적이긴 했는데 주거비 중심으로 해서 확실히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한 달 만에 인하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는 확대 해석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거의 직고점 딱 5포인트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과열 좀 부담스럽고 리스크 온 시그널이 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부담감 섞인 자리에서 뭘 봐야 하느냐. 앞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표, 달러, 국내 외국인 수급, 그리고 이익 이렇게 네 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표는 간밤에 나왔던 고용지표에서 여전히 조금은 식어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PCE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텐데 앞서 해은앵커가 잘 정리를 해줬죠.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은 확인하는 기조 속에 4월 PCE도 여기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 9월 25BP 인하 가능성이 딱 전날 이 시간대 전해드렸지만 53포인트까지 치솟았다가 다시금 50%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 오늘 여기서 상단을 더 뚫고 가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 어제 24원 급락했잖아요.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우리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볼 수 있을 텐데 달러가 소폭 올라갑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 선발대로 꼽히는 6월 인하 가능성이 큰 영국 쪽 22쪽 인하를 먼저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계속 뛰기엔 좀 어려운 국면이죠. 게다가 엔화의 추가 약세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에는 역시 달러를 강세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계속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5월 이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시즌 마무리해서 이제 이익 2분기의 추정치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되고 있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분기 바탕으로 해서 2분기의 코스피 단기순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점점 더 컨센이 올라가고 있다라면서 화학과 디스플레이 업종을 꼽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업종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역시 간밤에도 미국 시장은 실적 키워드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소비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컨센서스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모두 좋았습니다. 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관심사는 주도권을 주고 있는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까일 겁니다. 다음 주에 당장 5월 22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빅테크에 대해서 증권사의 의견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빅테크 펀더멘털 여전히 양호하다. 24년 계속해서 랠리 이어진다. 바클레이즈의 시각인데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M7 중에 빅6가 지금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이익 모멘텀이 올해까지는 좋은데 내년에 꺾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면서 계속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다는 건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간밤에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 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헤드라인 넘버는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진 않았고요. 중요한 건 다음 가이던스인데 컨센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에서 1%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그래도 긍정적이긴 한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YOY로 증가하는 매출액 혹은 성장률에 대한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다소 좀 하락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에서도 당장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체 헤드라인 넘버 그리고 가이던스에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분기 실적 컨센을 상회하게 될 경우에는 이 HBM 스토리는 계속 살아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움직임을 기반으로 해서 2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분기 기준으로 2022년 3분기 이후 2018년 4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를 움직이는 건 AI 스토리, 결국 HBM과 관련해서 이 두 기업이 양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랑 두 번째는 이익 터너라운드 기조가 계속 살아있느냐 여부가 될 텐데 후자에 있어서 탄탄한 기조를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점검이 됩니다. 시간의 등락에서의 키워드를 보자면 꽤 많았습니다. 저출산 테마, 그리고 교육 테마, 음식료와 화장품은 여전히 실적 키워드에 움직이고 있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코스트코, 월마트 실적 좋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다우 4만 선을 돌파하는 데 기인했습니다라는 내용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실적 키워드와 함께 소비 키워드 같이 눈여겨볼 필요 있겠고요.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이 중국산 선박과 해운 크레인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한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에서 어제 급락했었던 해운주들이 좀 반등을 보였거든요. 이 움직임도 체크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더불어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 CTC바이오, 아이진,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HLB 오늘 FDA의 승인 여부도 확인이 되니까요. 이 부분 잠시 후에 개장 분위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적 좋았던 종목은 시간의 거래에서 제우스와 SL. SL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높여 잡으면서 상저하고 감안하더라도 연간 OP 5천억 원 전망된다. 목표 주가 시원하게 상향 조정했고요. 사막 콘덴서도 전력용 MLCC 수요 증가와 함께 TP를 25%나 기준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증권가에서 실적과 함께 탄탄하게 눈높이를 조정하고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어제 주인공이었던 이수페타시스는 BNK에서 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움직임 보시면서 잠시 후에 화답하는 종목들까지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당장사였습니다.